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흐름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대항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도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인데 정부 여당이 갚아야 될 빚은 갚지 않고 돈 풀 생각만 하는 무능, 무식, 무대뽀의 산무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상황오판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차례의 대유행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도 함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달에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틀 뒤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작년 12월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사흘 뒤에 비상상황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에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말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경우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백신 접종 공백기를 이유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소비 쿠폰 등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 방역적 사고에 기인한 방역 불감증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공포가 엄습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대책 마련은커녕 도리어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도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인데 정부 여당이 갚아야 될 빚은 갚지 않고 돈 풀 생각만 하는 그야말로 무능, 무식, 무대뽀의 산무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당은 방역의 정치화에 물든 집권 세력의 무능에 편승하지 않고 여당을 대신해서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저 선거에만 몰두해서 헬리콥터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묻지마 추경이 아니라 민생의 아프고 힘든 골목을 도보로 찾아다니면서 구멍난 곳을 메꾸는 현장형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80%니 90%니 하면서 선별하는 기준도 가관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80%란 말이 나오고 90%란 말이 나오는지 그 수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이런 말장난 추경이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찾아내서
보다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추경으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